W3 스쿨 가면은 여기 보면 리액 있어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리액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봐드릴 예정이에요. 예전에 조금씩 봐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리액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리액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그러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입력을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여기 요세 개가 핵심이에요. 리액이 뭔지 답할 수 있는. 그리고 리액은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사용해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웹 보면은 화면이 여러 개죠? 이거 여러 개잖아요. 이거 누르면 다른 페이지 화면 여러 개 가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화면이 갱신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하나의 화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리액의 핵심은 걔가 핵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액은 UI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UI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허용한대요. 재사용하기 쉽게 만들 걸 허용한대요. 자, 이 얘기는 뭐 모든 프로그램이 다이 얘기해요. 그래서 뭐 뭐든 다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요. 얘도 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거고요. 핵심은 요 가운데 것 같아요. 이런 웹페이지들을 한 개의 화면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리액이에요.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동일한 프레임워크들이 세개 있다 그랬어요. 앵귤러, 뷰, 리액. 그중에 리액이 가장 뜨고 있고요. 리액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리액 관련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리액 코드래요. 자, 이거 런 이그젬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index.html 보시면 중간에 div root 이렇게 돼 있어요. div root. 그리고 index.js 보시면 여기 뒷부분에 루트를 찾고 있고요. 앞부분에 요 클래스 이름을 태그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요걸 상속받아서 만든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요 렌더라는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루트에 나와요. 요 루트 부분 헬로 월드가 요 부분이 화면에 찍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렌더한 메소드 안에 있는 리턴된 헬로 월드 이 부분이 화면에 찍히는, 그리고 찍힐 부분을 여기서, 그리고 리액 돔점 렌더, 요게 뭐 핵심 함수죠. 두개 연결하는 거예요. 자바 코드로 만들고 코드의 데이터가 화면으로 가고, 이게 리액의 핵심 기능이에요. 이거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변수에 데이터를 막 넣으면 자동으로 화면이 만들어지겠죠. 특정 부분 부분 변수로 바꾸면 돼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버튼이 있고, 위치가 있고, 색깔이 있어요. 결국에 여기에 모양이 나왔다는 거는 메모리에, 요 위치 관련 정보, 버튼 색상 관련 정보, 그런 정보들이 다 데이터로 갖고 있어서 화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위치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고, 화면을, 걔를 가지고 그린 거예요. 장점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변수의 값을 바꾸면 화면이 자동 갱신돼요. 그게 핵심인 기능이에요. 리액의 핵심 기능. 게다가 뜨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변수의 값을 넣는 걸로 디자인이 저절로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리액 사용하시려면은 크레이트 리액 APP를 사용하셔야 된대요. 자, 얘는 뭐냐면은 리액 테스트하고 배우기 위한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리액 환경을 셋업할 수 있대요. 얘를 이용해서 셋업할 수 있대요. 환경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Create React APP.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리액 환경을 셋업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래요. 자, 그리고 Create React APP는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방법이래요. 리액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있겠죠. 만드는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애예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npm과 node.js를 인스톨했다면, 여러분들 이미 저번 시간에 인스톨했죠? 인스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리액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대요. 처음 더 크리에이트 리액 APP를 인스톨함으로써 리액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대요. 자, 그래서 npm과 node.js는 이미 설치했고요. 인스톨을 하는 방식은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래요. 이걸로 환경 구축, 리액 만들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할수 있는데, 얘를 다운로드 하고 싶으면 npm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된대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 npm은 설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스프링으로 따지자면 form.xml 그런 느낌. 그래서 npm install 짝대기 지능 글로벌이에요. 모든 사용자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고, Create React APP 얘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설치가 끝나고 얘로 리액 환경을 구축한다 그랬죠? 자, 우리 스프링에서 스프링 프로젝트, 레가시 프로젝트 만들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레가시 프로젝트 가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쳤죠? 그럼 하나의 스프링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쓰면은 my first react이라는 my first react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요걸 다른 이름으로 해서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윈도우즈 클릭하셔가지고 우리 노드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노드.js 가셔가지고 노드.js 커맨드 프롬프트 있어요. 얘를 클릭해보세요. 아이고, 이거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이거 관리자 권한으로 꼭 실행하셔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설치할 때 관리자 권한이 아니면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node.js 가셔가지고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자세히의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설치에 문제가 안 생겨요. 실행할 때 보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안 하면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하고 이게 지금 자 node .js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이렇게 뜨죠. 근데 얘는 자, 요 창은 기본적으로 우리 CMD 창이랑 같은 애인데 완전 같진 않아요. 이게 Node.js를 쓸수 있도록 제공되는 그런 CMD 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패스를 안 잡으면 노드 관련된 파일들을 아무 데서나 쓸수 없어요. 그런데 Node.js 커맨드 프롬프트로 하면은 이거 패스를 안 잡아도 노드 관련된 애들을 어디서든 쓸수 있어요. 그게 가장 핵심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드 관련된 애들을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으면서 환경 변수를 안 잡고 사용하고 싶으면은 얘를 쓰시면 돼요. 노드 커맨드 프롬프트. 커맨드 프롬프트 쓰시려면 패스 잡으셔야
노드 파일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 C로 가가지고 루트로 가서 폴더 하나 만들어 봅시다. mkdir human react으로 할까요? human 합시다. react 합시다. react하고 만든 다음에 react 폴더로 이동해 봅시다. 자, 이거 폴더 만든 거고요. 새 폴더 만든 거고요. 새 폴더 만든 폴더에 들어간 거예요. dir 하면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실제 윈도우즈에서 찾아가 보면 리액 폴더 찾아가 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여기다가 세팅할게요. 세팅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액을 쓰려면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리액 사용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create react app 아니 이거 아니다. 이거를 설치하려면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node.js랑 npm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미 걔는 설치가 끝난 거고 여기다가 이제 리액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 예정이에요. 리액 폴더 안에. 그런데 일단은 리액 관련된 환경 구축을 하려면 create react app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npm install 짝대기 g create react app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리액 환경 구축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저는 예전에 설치해가지고 업데이트 됐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두 개의 패키지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설치가 될 거고요. 어디 갔나? 이거죠? 맨 위에 거? 자, 그 다음에 리액 폴더 안에다가 이제 얘는 환경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리액 프로젝트 환경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리액 프로젝트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npx create react app 하고 여기다가 만들어질 폴더 프로젝트명 써주면 돼요. My First React 사이트에 My First React으로 돼 있어요. 그걸로 했어요. 요거 쳐주시면 돼요. 자, 요거 만드시고 엔터 치시면은 요 폴더 안에다가 이제 리액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본인 컴퓨터에 맞춰서 알아서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설치하는 동안 또 다음 거 봅시다. 자, 설치가 저거 다 하면 아마 설치가 끝날 거고요. 리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만약에 당신이 두 개 커맨드 위에 있는 거를 허용한다면 허락한다면 당신은 첫 번째 리액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준비가 된 거다. 그리고 이 커맨드를 실행해라. 그래서 두 개가 나오고 있죠. 하나,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거 우리가 실행이 끝나면은 My First React이란 폴더 안에 프로젝트 리액 프로젝트 만들 때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cd.myfirstreact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마이 퍼스트 리액 폴더 안에 실행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설치된 리액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npm start 하면 자동으로 설치된 마이 퍼스트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고 새로운 브라우저 윈도우에 지금 만든 리액 어플리케이션이 팝업으로 뜰 거래요. 요거 치면 만약 뜨지 않으면 브라우저 열고 로컬호스트 3000을 입력하래요. 자, 해봅시다. 이렇게 설치가 끝났죠? 설치가 끝났으면 일단은 가봅시다. 뭘 가냐면은 일단 DIR 해가지고 우리가 금방 만든 리액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파일이 구성된 폴더가 생기죠. 여기로 들어갑시다. CD my first react 하면 이런 것들이 생겨져 있죠. 자, 그리고 이 폴더 내용들을 실행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여기 npm start라고 쓰래요. npm start 뭐 에러가 있나? 하여간 뭐 스타트 된 것 같기도 하네요. 불러오고 있네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뜨네요. npm start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뜰 경우가 있던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되더라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안 하면 이거 안 떠요. 에러 나요. 자, 종종 책에 있는 거 따라 하는데 갑자기 안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안 정책이 윈도우즈 보안 정책이나 여러 가지 보안 정책이 갈수록 까다로워져서 옛날에 나온 책들이 안 돌아가요. 그럴 때는 꼭 관리자 권한으로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돌아갈 거예요. 자, 지금 환경 구축한 리액을 실행시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리액 APP를 실행한 거예요. 자, 리액을 공부하려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알고 있어야 된대요. 경험하고 있어야 된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이어서 나머지 챕터 봐드릴게요.